자, 오늘 뜨거운 종목이 바로 테마주 중에 현대로템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요즘 시장에서 태조 이방원만 갑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만 가는데 방산주 안에서도 사실 현대로템은 그렇게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 불을 뿜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사실 태종 이방원이 맞죠? 네. 한 번 더 역사는 네.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불을 뿜고 있어요. 18%가 넘는 네. 장대 양봉이 출현하는데 아직 시장이 끝나려면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7월 중순에 거대하게 터졌던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었죠. 그때 3,100만 주가 넘게 터졌는데 이미 그거에 접근했습니다. 네. 돌파했네요. 돌파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추가로 터질 텐데 이거 이렇게 박스권 상단 여기 그어놓은 26,000원에서 7,000원 지점을 이렇게 강하게 그동안에 이제 급등 한번 했다가 계속 막히면서 윗꼬리가 달렸던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대가 세고 쉽게 돌파가 될 수 없는 지점인데 오늘처럼 이런 파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매수하는 거냐? 뻔한 겁니다. 이거 수급 상황 보면은 외국인들이 100만 주를 넘게 110만 주 가까이 이 금액이면 거의 장 끝나면 400억 이상 산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네. 이런 흐름들이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정말로 강하게 막혀야 될 저항대를 네. 한 방에 빵 뚫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의 방산이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위상이 네.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일단은 폴란드 쪽이 지금 30조 이상의 K2 전차가 지금 수출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첫 번째 1차 봉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또 한 번 가시화가 되면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금 아프리카 쪽에 이집트, 모로코 이런 쪽들도 K2 전차 흑표입니다. 이쪽에 수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유럽 쪽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쪽 선진국이잖아요. 이게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조금 소외받았던 K방산인데 그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면서 네. 전부 다들 무기 수입이라든가 이런 쪽들에서 한국을 고려 대상에 넣어놓고 있다라는 굉장히 우호적인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K2 흑표 말고도 이집트 쪽에 매출액의 30% 수준인 대규모의 철도수주 잭팟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게 방산까지도 같이 엎어지는 이런 효과들이 나오니까 정말로 이제 저항대를 빵 뚫어놓은 상태고요. 다음 목표가 3만 8천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8천 원까지요? 네. 자, 일단은 현대 로템이 오늘 18% 넘게 31,7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27,500원을 맞고 떨어지고 이런 양상을 맞아요. 나타냈는데 네. 그 전에 현대 로템이 남북경협주로 엮여서 올라갔던 것을 제외하면은 그 뒤로는 어쨌든 최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목표가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렇다면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걸까? 오늘 좀 급등이 나와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네.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호적이에요. 하지만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막혀오던 저항대가 오히려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빵 뚫려버리면은 내려올 때는 지지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항대가 한번 돌파가 되면서 개인의 수급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의해서 뚫렸을 때에는 다시 조정받고 내려올 때 눌림목이 그 지점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현대로템 갈 길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적당히 조정 줄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세계 각국에서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먼저 생산되는 것들을 폴란드 쪽으로 지금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쪽으로 내보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캐파들 이런 거 구비하면서 정말로 대량의 수주가 또 나올 가능성 등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에는 글쎄요. 일단 강하게 돌파가 됐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네. 오히려 27,000원대를 지지선 삼아서 거기까지 열어놓고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